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 중 부동산을 통해 변제되는 채무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통해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되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바로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최근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아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백 채에서 수천 채에 이르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제도의 시행은 경매 절차의 세금 권리 분석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가 경매를 통해서 말수 또는 인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수 기준 권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장 위에 있다면 유치권 등 특수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안전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을 한 뒤에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이란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이후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매각기일 7일 전에 누구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뜨고 이 경우 임차인 권리 분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점유자 성명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전입 신고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권리 분석을 살펴보면 됩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 물권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물권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공시되기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표기되지 않기에 강력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의 약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비교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차권에 물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아래 세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항력. 임차주택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권리가 없는 임차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권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요건인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주택이 경매를 이유로 낙찰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제3자인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임차할 권리를 잃게 된다면 임차인은 너무도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다만 대항력의 요건인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합니다. 즉 아무리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우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를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들보다 우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 앞서 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임차권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물권의 특징인 우선 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선 변제권을 갖춘 시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임차인은 뒤에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통해 우선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차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차 보증금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즉 경매 이찰 참여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받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매 부동산에서 거주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경우 낙찰자는 임차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소액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경매 과정에서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대항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고자 하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 중 가장 빠른 권리 기준일, 즉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 당시에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임차인 구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임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일지라도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후순위 물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으며 배당에서도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인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경매 절차에서 불축의 손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 임차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극적 위장 임차인. 위장 임차의 의도가 없으나 실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용해 낙찰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3.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존재가 공시되도록 해 여러 번 유찰시킨 뒤 직접 또는 주변인을 이용해 저가에 낙찰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극적 위장임차인이란 위장임차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실무상 집행관의 현행조사에서 100%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매 부동산에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전입신고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현황조사서를 통해 임차인인지가 명백하면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폐문부재 등으로 정확한 임차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전입신고된 누구누구가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음 등의 경고문구를 기재합니다. 소극적 위장임차인의 경우 단순히 소유주의 가족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명도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위장임차인일 경우 낙찰자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 위장임차인이란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항력을 악용하는 임차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부동산 소유주와 부부 혹은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보통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임대차 권리를 신고하게 됩니다. 즉 부부관계 또는 형제관계, 부자관계에 있는 자들이 위장임차인으로 많이 행세를 합니다. 간혹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소유자와 통정의 허위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장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 낙찰자는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대항력이 없거나 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이므로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장임차인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수의 채무가 발생했다면 위장임차인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굳이 확정일자를 늦추어 우선 변제권 날짜를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순위 보증금액과 후순위 저당가액이 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과 후순위 저당권에 기한 대출 금액을 합산했을 때 감정가를 넘어서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으로 부동산 감정가 또는 시세의 50 내지 80%만을 대출해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선순위 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부동산 금액의 한도에서 규정에 따라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해주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닐 것입니다. 3. 임차인 전입신고 후 소유자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소유자의 주소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소유자의 주소지가 같은 주소지로 유지되고 변동이 없다면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위장 임차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장 임차인에게는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위장한다면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적정 가격의 경매 물건이 매각될 수 없고 이는 경매 채권자들과 경매 참여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위장 임차인은 적법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경매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장 임차인의 명도 과정은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관련 증거가 불충분할 것이 뻔하기에 임차 보증금 지급 증거, 영수증, 입출금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제출된 무상 임차각서나 소유자와의 가족 관계 자료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해 인도 명령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위장 임차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